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그 매출의 약 한 60%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초음파 채측 장비를 만드는데 핵심 소자인 초음파 진동자를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쟁 업체에서도 저희들 진동자를 사고 또 저희들은 또 이런 계통의 또 어떤 보기성은 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초음파 진동자부터 초음파 발진기 그리고 이제 장비까지 일체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보다도 좀 그 어떤 경쟁 우위에 있는 점들이 그런 것들이고 뭐 저는 거기서 영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는 축적이고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영업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뭐 해외 브랜드라고 해봐야 뭐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만 대부분이 모를 수 있고 그거를 자체적인 인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홍보한다는 것은 많이 버거웠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저희 사장님이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었고 다른 업체들보다도 웨비오가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곳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부족한 점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어떤 그 인력하고 네트워크하고 좀 어떤 경험이 있는 필요 업체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웨비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그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그 내용이 장점이었던 거죠. 딱히 뭐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도안이라고 홈페이지 만드는 건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도 다 잘 하는 업체이고.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지 못한 어떤 여기 웨비오의 그 어떤 장점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미국 쪽에서 많이 어떤 그 이게 검색 쪽, 웹 검색 쪽이 좀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저희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해외 쪽에서 이제 어떤 그 인콰이어를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걸로 이제 매출이 연결된다라면 이제 성공적이죠. 여러 가지 이제 100개, 20개에서 한두 개만 영향까지 고른다라면 저희들은 아주 이제 만족을 하는 방향이고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계속 조금 어쨌든 어느 정도 제가 기대했던 바가 저기 미국 유럽 쪽에 노출이 되었으면은 저희 브랜드가 그런 시장은 괜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인콰이리가 오니까요. 시장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능력을 스킬을 가진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대해서 뭐 그 영업 제 대신에 어느 한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물건 한 개를 팔기 위해서 유럽 다닐 수도 없고 미국 다닐 수도 없고 그 역할을 외부에서 대신 해준다라면은 이제 그게 그 어떤 인터넷 서칭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마케팅이 됐든 어떤 하나의 그 어떤 훌륭한 영업 사원 역할이 돼준다라면은 뭐 그 다음에 연결만 된다면 저희들이 팔로우 하겠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